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92년도 원숭이띠, 이제는 이 나이가 장가도 가야 될 분도 계시고 시집도 가야 될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이 나이 같으면은. 또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느냐 못하느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올해는 결혼 운은 없습니다. 만남의 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기가 힘이 들고요. 또 결혼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해가 분명합니다.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좀 힘이 드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. 또 그러니 이분이 이직을 한다는 건 맞지 않겠죠. 새로운 도약은 안 맞습니다. 이분에게는. 조금은 그래도 이분에게는 맞아떨어지는 해가 분명합니다. 특히 이성을 조심해야 될 해입니다. 남자라면은 애인이 생기기가 쉽고요.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을 두고 좀 애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. 하여 그로 인해서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요. 내 사람을 두고 이성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안 되겠지요. 사업의 문은 조금 열려져 있는 격입니다. 어떤 일을 하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맞습니다. 아, 우선은 걱정스러운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.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므로도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. 부부간에 또 직장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분에게는 이제 한참 일을 나이는 분명하나 직장에서도 조금 힘이 들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매달려볼까? 굿이라도 해보면 잘 될까? 조상님 묘에 가보면 잘 될까?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소리 한마디 하지요. 살아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에게 좀 잘하는 일들을 좀 신으로 생각하듯이 뭐 부처님 찾고 하느님 찾지 마시고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되기 하느님 모시되기 하시면 더 좋을 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돌아가셨다면은 엄마 아빠 묘회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막걸리 하나 사들고 가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듯이 가서 고하시기도 하고 또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 묘에도 한번 찾아갔다 오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올해는 선산의 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. 힘들 때 가서 고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힘이 듭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면은 선산의 당산선왕에서 문이 많이 열려져 있는 격이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갔다 오고 보니 아휴 이렇게 힘든 일이 풀리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원숭이 띠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아니면 돕니다. 자기가 마음을 먹고 도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약을 했다가 거지가 되거나 특히 도약을 하지 말라는 분은 80년생은 절대 도약하지 마십시오. 이분은 도약하면 죽습니다.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뒤집니다.